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향원인의 다육농장에 왔어요. 향원인의 다육농장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화훼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향원인의 다육농장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향원인의 다육농장에 두둘레 아이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달려와 봤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둘러볼까요? 와,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화분도 예쁘죠? 심겨진 아이들도, 여기 사장님 정성이, 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들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고 계시는지, 와, 여기 하이트 그린이 보세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별이에요, 별. 완전히 별들의 잔치입니다. 요 별들의 잔치,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꼭 함께 끝까지 해요. 진짜 멋있다. 예뻤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아니 큰 거에다 심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조그만 분에다가 몇 배야. 자기 몸보다 엄청 크잖아. 작잖아요. 이거 그죠? 화분이 엄청 큰데 화분이 이렇게 조그맣잖아. 근데 저렇게 흙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애들이 겨울에도 힘들어하고 한여름에는 더위 여름을 못 나고 여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흙을 적게 줘서 얘네한테 맞춰서 주는 거예요. 맞춰서 줘서 단단하게 여름에도 그냥 건강하게 잘살수 있게. 안 그러면은 여름에 사람들이 너무 화이트 그린이를 죽였어요. 겨울에는 잘 자랐는데 왜 여름만 되면은 죽죠 막 이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화분은 얘 몸에 한 최대한 1.5배에서 2배 이상 크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면은 애들이 이쁘게 자라지도 못하고 이파리만 커가지고 어떻게 봐서 이쁘지가 않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다육이나 관상용이라 일단은 이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무너지게 오래 데리고 살려면은, 오래 데리고 살려면은 단단하게 키워야 되니까. 저는 화분을 굉장히 좀 작게 쓰는 편이에요. 얘는 이게 화분이 이만큼인데, 저는 이렇게 화분이 크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 흙을 채우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마사를 채우고 얘네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요만큼만 흙을 주는 거예요. 화분이 크다고 해서 그 화분에 전부 다 이렇게 흙을 채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이만큼이 이렇게 큰데 이거를 다 흙을 주면은 얘네가 이쁘게 못 자라요. 단단하지가 않아. 진짜 멋있다. 멋있는 남자인데? 멋있는 남자냐고. 여자도 있어. 진짜 멋있다. 근데 봐봐. 여기 잘 찍어주게. 화분 얘도 되게 멋있다. 예쁘다. 이 화분도 지금 화분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다 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절반은 마사예요. 그 마사고, 그러면 요만큼만 흙을 주는데, 흙을 저는 많이 안 줘요. 그러면은 흙을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분지를 너무 많이 해. 1년에 한두 번씩 분지를 해가지고, 이 목대가 이렇게 굵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 너무 분지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를 셋이서 나눠야 돼. 그러면은 목대가 와리바시처럼 가늘어져. 그러면은 목대가 가늘어지면은 너무 안 예쁜 거지. 그래서 목대는 진짜 말 허벅지처럼 굵고 튼튼하게 키우고 얼굴은 진짜 비너스처럼 조그맣게. 그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분지를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게 뭐 한두 해뭐 2만 원 이럴 때는 분지를 많이 시켜가지고 팔아먹을 욕심으로 분지를 많이 시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굴 개수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목대 두께로
목대 두께로 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짤뚱해서 짧아서 물이 들어야 이쁘지. 얘네들이 이게 흙을 많이 줘서 키우게 되면은 입 물도 안 들고 완전히 시퍼 자라느라고 시퍼 해가지고 너무 안 이쁘게 자라니까 이렇게 다들 작게 키워보시는 게 저는 작게 키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예쁘네요. 정말. 어쨌든 이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사장님은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심으시는 게 사장님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조그마니까 더 안 지음 맞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에들리스. 얘도 에들리스. 요것도 에들리스. 그럼 이거는 나이가 어리고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어리면은 이렇게 입이 커요. 어리면. 애들이 어리면은 어릴수록 왜 애기들도 보면은 가슴도 없고 배부터 궁뎅이까지 딱 일자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아가씨가 되면은 볼륨이 생기잖아요. 가슴도 나오고 허리도 잘록해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칠레리 팔레리 산발을 하고 그냥 이 몸매에 굴곡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해 많이 보여주고 다져지면은 요렇게 짤뚱하게 이쁘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가씨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어린애들 가슴도 없고 궁뎅이도 없고 그냥 완전 통째로. 요거는 어린애? 어린애들은 이렇게 입이 크고 길어. 그러니까는 해를 많이 보여줘서 이렇게 해보는 면적을 줄이게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워야지 무조건 얘네들은 크게 자라는 애들이야. 그거는 크게 키워서 크게 자라는 거지 크게 크면 너무 이렇게 물을 많이 주고 크게 키우면은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렇게 짱짱하게 작게 키워야 돼. 블러쳐스. 내가 이름 다 써야 돼서 블러쳐스. 얘 멋있다. 블러쳐스. 매력있다 이거. 에들리스. 얘는 저기 뭐야 두들레아는 블러쳐스가 밥이지. 블러쳐스. 얘 아직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 줬으니까 일어날 거야. 가운데 봐봐 뽀얗지. 여기 새끼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애기. 이렇게. 그 코다치만한 거 하나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새 입을 올리는 거야. 안 그러면은 걔가 그렇게 조그만 애가 아직 없어. 자고 있으면. 여기 조금 쬐끄만 거. 봐봐, 다른 애들도. 그지? 와, 진짜. 그 이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일어나라고 저 뒤에다가 꺼내놓고 계속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신호를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군요. 물을 줘야 일어나. 날씨가 선선해졌는데도 물을 안 주면 그러니까 얘네는 딱 그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은 물을 줘. 새끼를 달고 이렇게 깨어나려고 할 때 물을 줘야 얘네들이 깨어날 수 있다네요. 그린폼이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애들보다 백분이 없는 애들을 그린폼이라고 하는데 이 백분이 없이 그냥 이 푸르른 애들이 물이 들면은 완전히 정열적인 빨간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분 있는 애하고는 또 전혀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 있는 아이보다 없는 아이가 애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물 들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이쁜데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풀떼기 마냥 이러고 있어서 부추 같기도 하고 부추 같은 느낌이 나요. 그죠. 물 들면 참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궁금해. 어떻게 그죠? 물이 드는지.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찍으세요. 네. 얘는 이름이 없어. SP로 들어왔어. SP예요? 얘 근데 멋있다. SP로 들어와가지고 얘는 지금 두고 보는 중이에요. 누구를 닮을지.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랑 교배가 됐는지 아니까. 사장님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목대가 다 이렇게 진짜 그래서 꿀벅지. 저는 얼굴은 조그맣게 목대는 진짜 말처럼 말 허벅지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얘도 블러쳤었는데 이파리가 여기 이 화분 밖으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다져져서 목대만 굵어지고 얼굴은 작아지고.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그죠? 목대가 굵은 게. 목대가 굵어야 얘네는 목대가 야실야실하면은 아예 너무 안 이쁘고. 사장님은 화분 선택이 되게 센스가 있고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린폼. 아, 어, 얘 이쁘다. 포트폴리오. 요즘 엄청 저렴해졌어요. 아. 싸고. 아, 얘는 월, 얘는 분 없어요? 분이? 예, 얘는 100분 없어요. 그린폼들은 100분이 없어요. 와, 이것도 특이하다. 어, 이쁘다. 이쁘죠. 여기가 이제 새빨갛게 물들면은 환상이에요. 어, 얘도 빨갛게 물들어요? 네, 이제 지금 여기 끝머리 살짝 물들었죠. 아, 그러네요. 새빨개져요. 그린폼들이 물이 들면은 엄청 이뻐요.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얘는 옛날에 산 애라서 가격이 좀 세고 세고 요즘 그렇게 가격이 안 세요. 한 요 정도 사이즈면은 한 6만 원에서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이름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파키 포리아. 포리아. 아, 얘도. 파키포리아. 이 뭐예요? 요 화분이 돌멩이하고 돌가루를 섞어서 이어붙인, 돌을 화장석을 이어붙인 화분인데요. 얘가 트리니티라고 블러처스하고 파키피덤하고 교배된 애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다 보면은 얘가 파키피덤처럼 뚱뚱하고 넓적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서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원래 너무 어리면은 자기 얼굴이 안 나와요. 조금 어느 정도 묵어야 이제 자기 얼굴이, 본래 얼굴이 다듬어져서 나오니까 한 내년쯤에 찍으면은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좀 기대는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어리다면 지금 요게 얼만큼 된 거예요? 얘가 지금 되기는 꽤 됐는데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목대가 땅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나온 애라 작년에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애는 아니에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가운데가 틀려버려요. 그죠. 이제 일어나는 거라 조금 더 시간 걸릴 거예요. 아, 얘도 멋있다. 아니, 예쁜 애들끼리 교배를 한 거라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는 애인데 어떨지는 두고 봐야지. 엄마를 닮을지 아빠를 닮을지. 둘 다 엄마 아빠 다 닮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예쁜 것만. 근데 사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면은 못난 것만 닮아지니까. 네. 너는 예쁜 것만 닮아라. 지금 보시는 파키피덤과 블러처스는 트리니티의 엄마 아빠입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겼죠. 이렇게 예쁜 모습만 트리니티가 닮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쁘죠? 얘 이름? 얘는 캐스피토사. 얘가 캐스피토사예요? 아까 그 캐스피토사라고 했더니? 응, 얘들도 토사. 다른 애들은 다 요 화이트들이네. 내가 이름이 플로미. 플로미? 향원이네 두들레야 아이들 소문이 날만 하네요. 종류도 많지만 특별한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어쩜 하나같이 다 목대 하면 목대, 머리 하면 머리, 장난이 아니네요. 목대는 하나같이 굵고 아주 튼실하게 생겼고, 머리는 작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계셨어요. 사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목대는 말 허벅지처럼 굵게 말하자면 꿀벅지로 만드시고요. 머리는 아주 작고 예쁘게, 비너스처럼 아주 작고 예쁘게. 사장님만의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었네요.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여쭤보았더니 배양토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마자토를 아주 높게 깔고 흙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고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또 알려주셨네요. 저 오늘 이렇게 두들레아이를 보면서 두들레아이 아이들 매력에 이렇게 풍덩 빠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조그미 분이에요. 아주 조그만 분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담겨진 요 화이트 그린이에요. 요 한번 보세요. 목대 장난 아니죠?
우리 님들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상원이네 사장님처럼 한번 화이트 그린에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고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합니다.